한국 육군이 또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한국 육군은 남아도는 재고탄 소모와 연대급 화력 지원을 위해 개발된 K105A1 자주포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주포로 대체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공개된 모델은 흡사전차 같으면서도 자주포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기동력을 위해 차륜형을 채택해 고속으로 포장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험지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 모든 군사 전문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의 신형 자주포의 소식이 전해지자 선을 넘는 조롱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커뮤니티에서 군사무기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본의 차륜형 장갑차 성능 시험이 공개돼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육군의 전투력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부터 K2 흑표까지 전차에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독일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상대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최근 한국 육군은 북한 붕괴 상황에 대비해 북진 작전을 위하여 기계 화보병 사단을 해체해 여단화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보병 사단도 해체해 차기 보병 여단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차기 보병 여단은 육군 보병 사단 산하에 있는 보병 연대를 기반으로 사단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K105A1 차륜형 자주포 대대, 군수지원 대대, 수색대, 공병대를 추가한 형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차기 보병 여단은 북한 전역에 분산되어 독자적으로 대게릴라전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강력한 지원화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육군은 차기 보병 여단 산하에 포병대대의 18대의 K105A1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340만 발이나 되는 105mm 재고탄을 모두 소진하는 것과 부족한 여단급 화력을 보충할 수 있었는데 340만 발의 105mm 포탄은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포탄 수였습니다. 이에 비교적 싼 값에 K105A1 차륜 자주포를 도입한 것은 폐기한다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재고탄 소진과 동시에 여단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보병의 부족한 화력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부대에서는 굉장히 만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여단장은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포격 지원을 할 수 있는 포가 생겨서 좋아했으며 운용하는 장병들은 방열부터 발사까지 거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기존의 105mm 견인포보다 훨씬 피로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K105A1 자주포는 문제점도 많이 지적됐는데요. K105A1 자주포가 가성비가 좋기는 하지만 오래된 포를 사용하는 만큼 현대전 양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선 현대전에서 세계적 트렌드는 120mm 박격포입니다. 120mm 박격포는 105mm 포탄보다 2.6배 위력이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기본적으로 화력은 같은 구경이면 곡사포보다는 박격포 쪽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곡사포탄은 저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탄이 땅바닥에 처박혀 살상 반경이 부채꼴로 그려지지만 박격포탄은 고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원형에 가까운 고효율의 살상 반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호력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차륜형 자주포의 단점으로 작용하는데요. K105A1 자주포는 그나마 측면이 방탄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어 나은 편이긴 하나 자주포 상부는 그대로 노출돼 있어 적의 대인용 자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중동과 북한의 최신 전술인 게릴라전과 급조 폭발물에도 대응이 어렵다는 것 또한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육군은 K105A1 자주포의 105mm 포가 더 노후화가 진행되기 전에 차기 여단급 105mm 자주포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한국 육군은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을 사용해 K808 차륜형 장갑차에 105mm급 직사포를 탑재한 화력 지원 차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은 작금의 무기 획득 체계가 전장 상황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계점에 대응하며 민간 분야의 최신 기술 혹은 상업 시장에 최신 무기를 신속히 도입해 테스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육군의 요구에 발맞추어 현대로템은 방사청이 지원한 예산을 사용해 두 대 정도의 켄타우로2 105mm 직사포 포탑을 수입해 K808 차륜 장갑차 계열형에 장착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신형 105mm 자주포는 전차와 자주포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병력 수송 또한 가능한데요. 차륜형을 택하고 있어 시가전에서 최고 속력 100km를 낼 수 있으며 직사포로 적 게릴라를 소탕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병력 수송도 다 개발돼 봐야 알겠지만 K808이 전투요원 9명의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꽤 많은 병력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 극복과 위급 상황 대응이 우수합니다. 자체적으로 강을 도하할 수 있으며 타이어가 펑크나도 시속 48km로 1시간 동안 주행이 가능해 급조 폭발물이 밑에서 터져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105mm 포탄의 약한 화력도 보완했는데요. 풍사는 이번 군사과학기술학회를 통해 105mm 전차 포용 105mm 고폭탄을 전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105mm 포탄을 소진하는 것과 함께 대량 살상을 위해 최신 포탄도 함께 운용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육군의 신형 105mm 도입 사업은 이스라엘의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대응하며 레바논 침공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시가지에 진입하자 피에로 전사들은 시가지 건물을 의지해 다양한 대전차 미사일과 RPG-7 무반동포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차들은 대전차 매복에 대응해 105mm HESH를 발사했고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여기서 HESH탄은 원래는 대전차용으로 개발되었지만 그 구조 자체가 플라스틱 본드를 사용해 RGS 등의 고폭약을 고착시킨 형태였기에 건물 파괴에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05mm HESH탄을 사용해 시가지 건물에 매복한 피해로 전사들을 공격함은 물론 이스라엘 보병의 요청에 발맞추어 시가지 벽에 보병 진입용 통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2003년 이라크 침공작전 시에도 이어져 바스라 시가전에 투입된 영국군 챌린저 전차들은 자신들의 강점인 120mm 강선포를 활용해 HESH탄을 발사함으로써 이라크 군의 시가지 거점을 성공적으로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육군도 이라크 팔루자나 사드르 시티 시가전 경험을 바탕으로 M1 전차용으로 고폭탄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신관을 사용해 시가지 벽 관통 후 폭발 및 공중 폭발이 가능한 M1147 AMP탄 배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5mm 고폭탄은 지능탄보다 싸다는 점에서 한국 육군의 가성비 본능을 자극했는데요.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북한의 붕괴가 이뤄지면 북진해야 하는 한국 육군의 차기 105mm 자주포는 아주 위협적이며 북한 장악을 위해 밀려오는 중국 육군도 신속하게 견제할 수 있어 한반도 수호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육군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요. 반면 일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국의 차기 105mm 차륜형 자주포에 대해 조롱하기 이르렀습니다. 바퀴를 만들 수 있었어? 차체만 만든 거야. 전차의 파워팩은 만들지도 못하는데 엔진과 기어가 생기겠냐. 대전차 헬기용인지 모르겠는데 보병에게 스팅어나 만드는 현대가 필요한가. 촛불 시위 진압용이겠지라며 한국의 차기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무시하기 이르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차기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무시하는 이유는 차체가 일본의 96식 장갑차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이 자동차 강국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장갑차에서도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성들여 만들기 때문에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공개 행사를 가질 때마다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K808 차체와 비슷하게 생긴 96식 차륜형 장갑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96식 차륜형 장갑차가 고속 상황에서 장애물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구덩이를 지나가는 시범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구덩이를 지나자마자 앞쪽 오른쪽 바퀴축이 완전히 부러졌으며 운용병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계속 질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당황한 간부가 헐레벌떡 따라가 멈추라고 신호해야 멈추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일본의 낮은 전차 기술을 볼 수 있으며 육자대의 숙련도도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차륜형 전차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육자대 전차들은 바퀴만 달리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육상자위대는 군 행사에서 시민들을 초청해 10식 전차 기동 시범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손을 흔들며 빠르게 달리던 전차가 갑자기 서버립니다. 전차의 궤도가 빠져버린 것인데요. 몇 명이 붙어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전차용 견인 차량이 황급히 끌고 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일본이 한국의 전차를 조롱할 만한 처지인가 생각해보는데 장인정신으로 만든 장갑차와 전차들이 하나같이 바퀴가 빠지는 것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육상자위대의 모든 전차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군사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발생해 한국의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라도 한다면 일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는데요. 시범 행사마다 저렇게 하자가 발생한다면 평소에는 얼마나 많이 고장을 일으키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차들은 현재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나를 개발해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드는 한국의 자랑스러우며 끊임없는 발전으로 주변국들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